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날씨가 여기 사천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침 저녁에는 조금 쌀쌀해도 완전히 낮에는 뭐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워서 반팔 입어야 돼요. 여기에 저기 이 기아장에다가 제가 이 기아장에 세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면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 돌멩이는 하산석이고요. 하산석으로 붙여서 밑에 구멍 내고 세면으로 해서 이렇게 세면 여기 물 빠지게 구멍 해서 이렇게 하산석으로 붙여서 이렇게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산 일엽초인데 이거 산 일엽초입니다. 산 일엽초 여기 씨방 있죠? 이 씨방 이게 여기서 떨어져서 번식이 된다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씨방이라고 합니다. 산 일엽초 참 예쁘죠? 고사리 까라 하네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고사리 깐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보세요. 부채손 이 고사리가 이렇게 또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끼는 여러 종류를 깔았습니다. 구슬 이끼, 그또 서리 이끼나 구슬이 있으나 이끼나 뭐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양지 이끼, 그다음에 흰털 꽃갈 바위 이끼. 이거는 흰털 꽃갈 바위 이끼인지 잘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산에 가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끼를 이렇게 따다가 이 아이도 제가 우리 저돌 화분에다가 제가 많이 붙여놨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식재해봤습니다. 예쁘죠? 이보세요. 이 기아창도 암수가 있는데 이거는 암이고 긴쭉한 거는 쑥이라 합니다. 이 아이는 이거는 쑥이래요. 이거는 긴 쭉한 이거는 쑥이래요. 쑥. 이거는 또 멜치랑 콩이랑님이 주셔서 또 가져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거 쑥은 멜치랑 콩이랑님께서 주셔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봤고 여기도 하나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제법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 너무 예쁩니다. 이 이끼 너무 예쁘죠. 이 이끼도 참 예쁘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얘는 좀 검은 빛이 도는데 이거는 파이에서 비렁 아니 비렁 경상도 말로 비렁 비렁에 붙어 있는 바위도 이끼거든요. 비렁에서 따왔습니다. 이보세요. 부채손 여기는 양지 이끼 부채손 이렇게 해서 이뭐 구슬봉 이끼인지 흰털 구슬봉 이끼인지 그렇다 하네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끼를 해서 여기다가 군데군데 여기는 좀 많이 산 일엽초를 많이 이렇게 식재를 했고 여기는 이끼로 많이 얹어서 이렇게 조금씩 해봤습니다. 조금씩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 뭉텅이에요. 뭉텅이 이대로 여기 다 붙어 있는 이 아이까지 여기 다 붙어 있는 여기도 잔잔한 아이가 이렇게 많아요. 이대로 여기다 그냥 얹었습니다. 밑에 일반 허클 좀 넣고 이끼로 다 거의 다 얹고 이 제가 이제 자연 그대로 담는다고 이제 산에 돌을 이렇게 놓았고 여기다가 또이 작은 돌을 이렇게 약간 앞으로 넘어오게끔 빼딱하게 이렇게 얹어봤고 돌멩이를 이끼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를 산산 돌멩이를 놓고 계단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여기가 정상이겠죠. 실제로 보면 여기가 정상이겠죠. 이또 바위는 또 올라갈 수 있을 테고
일로 해서 일로 해서 일로 올라갈 수 있을 이게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도 나름 잘했죠? 이렇게 해보니까 자연 그대로 맛이 나서 계단으로 이렇게 등산 가는 맛이 나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가 참 예뻐요. 이거는 또 집에 있는 돌멩이를 또 이렇게 해봤고, 괜찮죠? 계곡을 타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이런 연출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물을 주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키워보려고 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 예쁘죠? 예쁩니다. 세멘을 버물러서 세멘을 버물러 갖고 여기다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숟가락으로 구멍을 냈습니다. 숟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이제 물이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전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세면을 발랐어야 됩니다. 세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아이만 있으면 여기는 이 뒷모습 기아짝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뒷모습이 여기는 뒷모습도 예쁘죠? 이 뒷모습이 바위가 밑으로 이렇게 약간 숙어지는 이런 모습. 정상 올라갔을 때이 암벽타는 암벽타는 끄는 걸 연출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 뒷모습이고 참 이끼가 너무 예쁨. 이 이끼가 너무 예뻐요. 이 이끼가 굉장히 예뻐요. 일협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고 여기 이제 이 세면은 한에 금방 붙어요. 금방 붙어서 그뭐 신경 쓸 것도 없더라고. 빨리 너무 빠르게 붙기 때문에 바로 해서 바로 또 사용해도 되고 예쁘죠. 자연 그대로 여기도 이제 이 아이는 첫 작품이고 요거는 두 번째 해서 두 번째 끼더 자연스럽고 예쁘죠. 더 자연스럽고 두 번째 끼더 자연스럽고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첫 작품이라서 좀 그래요. 첫 작품이라서 좀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첫 작품 여기다가 이 세면을 해서 돌멩이도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살아줘야 되는데 지켜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좀 부숙해서 이 돌멩이를 이렇게 이제 중심도 잡으라고 좀 밑을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꼽아줬습니다. 꼽아주면 들뜨지 않고 일협초도 여기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일협초가 또잘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부숙부숙 하잖아요. 여기서 돌로 이렇게 여기다 하나 더 꼽아줘야 되겠네요. 좀 부숙부숙하니까 일단은 이렇습니다. 뒷모습이고 이 앞모습이고 이렇게 예쁘죠? 중간에 또요큰 나무로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이 나무로 여기다가 좀 중심 잡힐 수 있게끔 나무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이 나무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밑으로 중심 잡힐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예쁘고 자연을 담아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쁘죠? 기아창이 이래저래 많이 쓰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쓰입니다. 기아창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예쁘세요. 자연 그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올라오는 길, 내려가는 길. 그 여기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다가 또 길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다 길을 하나 만들려고 여기로 내려가는 길로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생각만 하고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웃는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